여러분, 이 제품은 이번에 LG전자에서 새롭게 출시된 시네빔 HU710PW 라는 제품이에요.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고성능으로 출시가 된빔 프로젝터인데요. 저도 개인적으로 빔 프로젝터를 써본 경험에 의하자면, 빔 프로젝터는 각도를 맞추느라 막 이리저리 돌리고 밑에 뭐 쌓고 이런 과정이 되게 번거롭잖아요. 근데 이 시네빔 제품은 1.6배 줌, 렌즈 시프트, 포인트 화면 조정, 이렇게 총세 가지의 트리플 화면 조정 기능이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빔 프로젝터의 단점을 극복한 제품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 좋게도 색상 건너편에 바로 쏠수 있는 이런 마땅한 장소가 있지만, 이렇게 정면 투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길 수 있는 굴절을 보정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. 그것 말고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, 제가 실제로 작동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이 화면에서 1.6배 줌을 이용하면 이렇게 화면을 엄청나게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지금 정면 투사가 아니고 비스듬하게 맞춰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투사를 했을 때는 저런 굴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이 포인트 화면 맞춤을 이용해서 화면을 맞출 수가 있어요. 유튜브에서 아이유 검색해줘. 유튜브에서 아이유 찾아볼게요. 플레이리스트. 유튜브에서 플레이리스트 찾아볼게요.
저희 촬영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고영바다 출연자분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유쾌하고 이게 이 이거 미션 아니야 미션 아니야. 형의 그런 SF와는 조금 다르게 네네네. 굉장히 인간적인 스토리나 청춘이에요. 윤재가 굉장히 의지하는 지금 제 태블릿 화면을 이렇게 빔 프로젝터에 미러링을 해서 띄웠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 화면을 빔 프로젝터에 크게 띄울 수가 있어요. 저는 요즘 유행하는 요 구스구스덕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뭐야 어 깜짝아 아 너무하잖아 아 뭐야 Un día fuimos felices. Ver las cosas. Basta con percibir un toque.